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로 17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버나디나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17시즌 기아에 입단해 3할 타율에 30개에 달하는 홈런과 도루를 기록한 버나디나는 기아 타이거즈의 8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18시즌 조금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며 기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버나디나는 대만리그로 진출했지만 24경기 출장만하고 방출당했죠. 이후 버나디나는 멕시칸 리그를 거쳐 버나디나의 고국인 네덜란드 리그로 돌아와 니카라과 리그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네덜란드 WBC 예비 명단에도 들어 운이 좋을 경우에 한국과 WBC 8강에서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고 하죠.